지난해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급발진 추정 차량이 빠르게 질주합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안내합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 운전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대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라고 안내합니다. 잠시 후 차량은 안정적으로 멈춥니다. 이처럼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하나의 대안입니다. 두 발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는 것도 중요합니다. 엑셀은 폭이 좁아 양발로 밟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페달 오인 가능성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어를 중립으로 바꾸거나 아예 시동을 끄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심에선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 추돌을 통해서라도 즉시 차를 멈춰야 합니다. 놀라서 허둥대다간 속도가 빨라져 더 큰 사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멈춰선 차량 뒷부분 범퍼를 향해야 합니다. 가드레일이나 벽을 향해 측면으로 강제 추돌해 속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급발진이 막상 본인이 닥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또 수초 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 없어요. 도심지는 차를 부닥치고 교외에서는 가드레일 같은 벽이 있으면 옆벽을 맞추시면서 감속시키면서 세우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급발진 추정 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엑셀 페달이 낡아서 파손되거나 차량 매트에 엑셀 페달이 끼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고 매트 구매 시 페달 간섭 여부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